진짜 먹고 싶었던지 그때? TV로 보면서 진짜 먹고 싶었어요. 네. 먹.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잖아요, 또. 진짜 맛. 아, 고소하다. 진짜 슥슥한데요, 선생님. 토프야. 조금 슴슴해. 어머님은 이 말국을 떠잡숴야 된다니까. 자, 그러면 주인공에게 맛을 보이겠습니다. 네. 네. 어머니 식대로 하세요. 우리 식대로 너무 싱거. 이건 좀 싱거워요. 그죠? 한 숟갈만. 네네, 알았습니다. 딱 맞아. 아유. 파마늘 넣을까요, 어머니? 어머니 파마늘 넣어요? 우르르 끓이는데요? 파마늘 넣을까요? 많이 쓴 게 좀 낫긴 한 게 양념은 많이 들어가야 양념 맛있어. 많이 넣어, 어머님은 조금이 싫어. 아, 매매 안 끓여도 돼요? 마늘 좀. 마늘 어디 있지? 야, 요거 만만치 않은데 요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아, 진짜 기대돼요. 한 숟갈 딱 먹었는데 입에 계속 드드란 맛이. 진짜. 네. 네? 꽃분아, 승연아. 네. 밥상 차려. 밥상 차려. 굉장히 달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. 네, 그게 맛있는. 아, 그래요? 맛있게 잘 됐어요. 한 번 잡숴봐. 오, 맛있어. 맛있지? 정신 번쩍 나. 어머니 여기다가 된장만 푸신 게 아니라 고추장도 푸셨잖아요. 어머님 고추장이 뒷맛이 칼칼해요. 이 냉이국의 끝에 칼칼한 맛이 있다니까 보시라니까. 국물봉산 가져. 내가 어머님이 아무리 어질고 순하셔도 이 화가 나시면 대단한 분이시라고 그런 거야. 참 봄이 올 때 사실 식욕이 조금 그렇고. 뭐 진건한 거 없을까? 뭐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속이 헛헛하지? 사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냉이 굉장히 그릇에 물려서 밥이 부드럽고 맛있고. 이게 약물밥이거든요. 약물밥. 고로쇠 약물밥. 고로쇠 물 달라요. 맨밥하고 달라. 고로쇠 약수물에다 저희가 밥을 해봤거든요. 들들하고 달달하고 이게 냉이 나물. 이게 냉이 굉장히 무침. 독특해 보여. 역시. 맛있다. 어머니 참기름하고요. 이렇게 고소할 수 없어요. 맞아. 자, 어머님의 이제 이 짠지. 간간한 거는 이거야. 어머니 이거 반찬 없어도 그냥 물에 말아서 이렇게 먹어도 하염없이 밥 먹었어요. 달에 알잖아요. 씹는 게 달에서는 추위향이 나잖아. 달에 좀 이거 잠가되고 깊은 산속 맛이 나. 부침개 해 먹어도 되고 이거 뭐. 네. 역시 갓 나온 햇나물이 생명력. 묵나물을 요런 면에선 치고. 자, 오박 오가리. 수저가 동시에. 아우, 보약이네. 보약이다, 보약. 진짜 보약이에요. 이렇게 진국일 수가. 근데 그냥 고소한 맛이 아니고 제 깊은 맛이 나요. 유겠다. 밖에 세븐까지 채울 거야. 아, 맛있네. 이건 좀 참함해요? 응. 아, 그 난 맛.